현재 이 채널에서 연재 중인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은 일본이 항모 세척에 큰 타격을 입은 후 반격에 나서 미 항모 요크타운이 폭격을 받았고 일본의 마지막 남은 항모 히류에서 두 번째로 미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토모나가 조이치 대위가 이끄는 내격기 10기와 전투기 6기가 출격했습니다. 이전에 고바야시 공격대가 출격할 때 급강하 폭격기인 99함포기 18기가 발진했는데 미군 상공호위 전투기에 큰 피해를 입고 살아남은 것은 5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출격하는 것은 급강하 폭격기보다 훨씬 더 느린 뇌격기로 잘못하면 미군 상공호위 전투기들에 의해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와 항공대의 상황은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위태해졌고 고바야시 공격대와 같이 출격한 제로기 6기도 그중 5기를 잃어서 도모나가의 이번 공격이 끝나면 일본이 자랑하는 당시 세계 최고의 항모부대였던 제1항공함대의 항공력은 그야말로 탈탈 털리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모나가 항공대가 출격을 앞두고 브리핑을 받고 있던 오후 1시 15분경 고바야시 공격대에서 남은 항공기들이 히류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지난번에 이식함상 정찰기가 정찰을 마치고 히류로 와서 정찰 결과가 담긴 메시지가 든 통을 떨어뜨렸다고 언급했는데 고바야시 공격대 99함폭도 오후 1시 15분경 히류에 메시지 통을 투하합니다. 역시 고바야시 공격대 남은 항공기들도 이식함상 정찰기와 같이 도모나가 공격대가 당시 발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로 착함할 수 없었습니다. 고바야시 항공대에서 전한 내용은 일단 미 항모와의 거리가 90해리 약 167km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전에 파악한 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미 항모 즉 요크타운은 일본 함대에서 80도 방향에 위치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온 해역에 위치했음을 알렸습니다. 이류는 도모나가 공격대가 1시 30분경에 출격하고 나서 고바야시 공격대 나머지 항공기들과 이식함상 정찰기를 착함시켰다고 기록했습니다. 항모 히류를 한자로 읽어보면 비룡이 되는데 비룡, 히류가 아무리 정예 항공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하에서는 무슨 천하제일인도 아니고 미항모 세척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항모부대 총지휘관인 제1기동부대 사령장관 나구모 주이치 중장과 히류가 속한 제2항공전대 사령관 야마구치 탐원소장은 계속 공세만을 취했고 미항모들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새로 정찰기들을 발진시키게 됩니다. 일본 수상함들에서 정찰기들을 발진시킨 것은 오후 1시 15분으로 당시 해도를 보면 일본 함대는 미 함대의 정서 방향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본 정찰기 5기는 각각 90, 70, 50, 30, 10도 방향으로 150해리 항진해서 왼쪽으로 꺾어서 30해리 비행 후 돌아오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혼선이 하나 발생하는데 정식으로 정찰기 발진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전함 하루나에서 오후 1시에 이미 자기 정찰기 3기를 위 점선 루트로 발진시켜버렸습니다. 왜 함대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을 받기도 전에 정찰기를 발진시켰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시 미 항모부대 상공에는 치쿠마 5번기가 아직 비행 중이었는데 이 치쿠마 5번기는 새벽에 발진했고 미 항공모함을 최초로 발견한 톤의 4번 정찰기와 교대하기 위해 오전 9시 38분에 발진한 정찰기입니다. 이 정찰기는 계속 미군 함대 부근을 선회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잠시 언급한 대로 미 전투기의 공격을 받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는 중이어서 꼭 요크타운이 있는 해역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고 미군의 다른 두 항모 엔터프라이즈와 호넷이 있는 해역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도모나가 대위의 손상을 입은 뇌격기 이야기를 소개했었는데 도모나가 공격대의 출격에는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도모나가 뇌격대가 출격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 미국과 일본의 여러 자료에서는 야마구치 담원 사령관과 관계된 어느 정도 극적이고 감동적인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도모나가 뇌격대의 일원이었고 이후 살아 돌아온 하마다 기이치 1등 비행병조의 전후 회상입니다. 당시 히류와 소류로 구성된 제2항공전대 사령관이 야마구치 담원이었고 항모 히류의 함장이 가쿠 도메오 대좌였는데 하마다 1비조는 야마구치 사령관과 가쿠 함장이 출격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자 함교에서 비행갑판으로 내려왔고 당시 대원들에게 아래와 같은 말을 한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야마구치 사령관은 현재 아군 상황이 좋지 않지만 적도 괴롭긴 마찬가지이며 귀관들이 이 공격에서 전사해도 결코 자네들만 죽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사령관인 나도 뒤따라 가겠다고 말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후 함장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고 이후 사령관과 함장이 함내 신사에 있던 그릇에 술을 따라 한 명씩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마다 1등 비행병조가 회상한 내용이고 미국 자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것이 있으나 이와 배치되는 다른 일본군 조종사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당시 도모나가 뇌격대 이중대장이었던 하시모토 도시오 대위인데 하시모토를 전후에 인터뷰했던 사람이 하시모토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하마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말했던 모양이고 이 말을 들은 하시모토의 첫 반응은 그건 좀 이상하네요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자신도 확실히 기억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격 전 도모나가 대위와 자신이 함교로 올라가서 지금 출발합니다 라는 식으로 보고를 했고 사령관과 함장이 비행갑판에 내려온 일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당시 상황이 급박해서 그런 극적인 장면이 전개될 틈이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야마구치 사령관이 고바야시 폭격대가 공격한 항모 요크타운 말고 아직 손상되지 않은 다른 항모를 공격하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하는데 오후 1시 30분 직전에는 복수의 미 항모가 있다는 것이 일본군에도 명확해져서 야마구치가 이 말을 했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도 미군 피해 복구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모나가 뇌격대와 전투기들은 오후 1시 30분경 히류를 떠나 미 항모로 향했습니다. 히류와 제1기동부대 여러 수상함들이 동쪽으로 빠져나간 뒤에는 아직 카가, 아카기 그리고 소류가 불타고 있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던 유일한 미군 함정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전에 등장했던 윌리엄 브럭먼 함장의 미 잠수함 노틸러스였습니다. 노틸러스는 오전 10시 20분경에 일본 항모부대 남서쪽에서 일본 구축함 아라시의 공격을 받으면서 잠수 중이었습니다. 아라시가 본대로 귀환하면서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를 본의 아니게 이끌게 되었고 노틸러스는 계속 잠항 중이다가 일본 함대 쪽으로 다가오는 중이었습니다. 노틸러스의 브록만 함장이 잠망경을 올리고 보자 곧 연기를 내뿜고 있는 일본 항모가 드러났습니다. 브록만 함장은 수면에 보이는 항공모함을 소류급 항모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목격된 항모는 소류가 아니라 카가였습니다. 당시 잠망경으로 본 일본 항모는 함수나 함미가 기울어지지 않았으며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으나 불길이 심하지는 않은 듯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많은 수의 수병들이 아직 항모에 있었고 견인하려는 움직임도 목격했으나 항모의 비행갑판 윗부분은 확실히 파괴되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노틸러스는 이때 항모 주위에 두 척의 순양함이 있었다고 보고했으나 이 두 척은 순양함이 아니었고 카가를 돕고 있던 구축함 하기카제와 마이카제였습니다. 브록만 함장은 이 세 척 중 하나를 어뢰로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수상함을 공격하다 수상함이 노틸러스 위치로 달려오면 잠수를 해야 되는데 노틸러스는 이미 오랜 시간 잠항을 해서 잠수함 배터리가 충분치 않았던 관계로 수상함의 폭뢰 공격을 제대로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브록만 함장은 수상함 대신 항모를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틸러스는 카가의 우현 쪽으로 다가와서 어뢰 발사 준비를 했고 마지막까지 항공모함의 실루엣을 계속 점검하면서 공격 대상이 혹시라도 미군 항공모함이 아니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노틸러스는 모든 공격 준비를 마쳤고 이제 어뢰를 발사할 일만 남았습니다. 노틸러스는 카가에서 약 2700야드, 약 2469m 거리까지 접근했습니다. 노틸러스가 카가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 것은 오후 1시 59분으로 도모나가 뇌격대가 히류에서 발진한 지 약 20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노틸러스에서 발사한 것은 마크 14 어뢰였는데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대함 어뢰였고 구축함에서 발사하는 것은 마크 15형입니다. 당시 미해군이 사용했던 어뢰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틸러스는 카가를 향해 총 4발의 어뢰를 발사했는데 첫 번째 어뢰는 오작동으로 어뢰 발사관에서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어뢰와 세 번째 어뢰는 발사에 성공하긴 했는데 순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는 카가의 앞으로 빗나갔고 다른 하나는 카가의 한미 부분에 못 미쳐 빗나가버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어뢰는 방향을 잘 잡고 카가의 중심부로 달렸습니다. 아직 카가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 장교의 회고에는 이때 카가로 다가오는 어뢰를 보고
이제 카가가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해 목숨을 구할 수 있기를 손을 모아 기도했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노틸러스의 네 번째 어뢰는 카가에 명중했는데 폭발하지 않고 함체에 부딪히자마자 그대로 두동강 나면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폭발에 실패한 이유로는 마크 14 어뢰 앞부분에 익스플로더 메커니즘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택트 익스플로더라고도 하고 아마도 접촉 신관 정도로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가 고장이 났든지 아니면 카가 함체에 부딪히면서 그냥 부서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 잠수함 어뢰에 매우 자주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또한 카가의 함체는 원래 전함으로 설계된 것이어서 희류와 비교해봤을 때 수면 아래 장갑이 훨씬 더 두꺼웠지만 그것 때문에 어뢰가 폭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두동강 난 어뢰는 무거운 탄두가 있던 앞부분은 바다로 가라앉았고 중앙부에 공기가 있는 에어 플라스크가 있는데 이걸 포함한 부분이 수면에 떠올랐습니다. 당시 카가에서는 공격 후 불길이 치솟는 항모에서 바다로 뛰어든 승조원들도 있었고 어뢰가 다가오자 폭발을 피해 뛰어든 승조원들도 있었는데 물에 떠오른 어뢰 뒷부분을 구명보트 삼아 붙잡고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미군 어뢰의 이 같은 문제점은 앞으로 오랜 시간이 더 지나야 해결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공격 대상을 향해 쏜 어뢰 공격이 전부 실패한 것은 미군 어뢰의 실패담 중 가장 어이없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수준 미달의 미군 어뢰로 인해 카가는 오후 2시에 바로 침몰해버릴 위기를 넘기게 되었고 앞으로 몇 시간 더 물 위에 떠있게 됩니다. 비록 노틸러스의 어뢰 공격은 실패했지만 공격 결과에 대해 브록만 함장은 사실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브록만 함장은 어뢰 공격을 마치고 카가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불길은 어뢰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아마도 함체의 페인트가 오후가 되면서 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브록만 함장은 항모 전체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고 이후 보고했습니다. 브록만 함장은 많은 수의 수병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도 목격했고 결국 노틸러스의 어뢰가 명중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브록만 함장은 명중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바로 주변에 있던 일본 구축함 하기카제와 마이카제가 어뢰 공격을 알아채고 노틸러스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